오늘은 좀 어떠세요? 오른쪽 허리에 골반하고 이 허벅지 쪽으로가 조금 많이 땡기거든요. 운동 자세가 좀잘안 잡히는 건지 운동하고 나서 이제 손도 좀 많이 붓고 네. 그 나머지는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허리에 집중해가지고 치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고를 자리를 잡아줍니다. 선골이 요 밑에 있는 척추 가장 아래 부분에 있는 아주 중요한 뼈입니다. 선골만 바로 잡아줘도 온몸이 많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선골을 먼저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쪽에 가시면은 이게 후두골, 그러니까 뒤통수 쪽에 있는 뼈를 또 바로 잡아줘서 척추 시작 부분이죠, 여기가. 척추가 여기서부터 쭉 아래로 선골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시작 부위를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도 좋아지고 끝도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중간 부분들은 사실상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시작하고 끝에. 그래서 자동으로 자기 자리를 잘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이 딱딱 맞겠죠. 목에 있는 주름도 이렇게 침을 놔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심장 쪽에도 좀 침을 놔서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몸을 바로 잡아주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놔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척추의 중앙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 잡아주면은 중심을 잡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간을 치료하는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장, 콩팥을 치료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척추는 거의 다 콩팥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다리가 좀 땡기고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협척혈이라고 하는데요. 척추에 붙여가지고요. 각 척추 사이사이로 나오는 신경들을 이렇게 풀어주면 좋습니다. 오른쪽이 땡기니까 오른쪽을 긴장을 풀기 위해서 척추에서 오른쪽 면에다가 지금 이렇게 2번부터 2, 3, 4, 5번까지 침을 놨습니다. 오른쪽 허리도 아프고 또 다리까지 이렇게 당기는 현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왼팔에다가 침을 놔줘서 또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또 통증도 좀 감소하게 할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건또 복부 근육이 약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를 전체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배꼽 주변에 네 군데에다가 침을 꽂습니다. 사이사이로 또네 군데에다가 침을 꽂습니다. 장을
치료하는 절전에 대한 시간을 놓고요. 그다음 여자들의 경우에는 자궁난소가 튼튼하면은 또 온몸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자궁난소 자리에도 침을 놔서 치료를 도와주게 됩니다.